자, 선민이 미링보디 3에 2-2 해석입니다. 2-2예요? 아니요? 어떤 거? 3-2인데? 이거 아니, 아, 뭐야? 뭐지? 34잖아, 34. 네. 34에 이거 안 나왔는데, 잠시만요. 내가 잘못 봤나? 34가 위치가 좀 이상한 데 있어. 33-2. 선생님 잘못했네. 아, 깜짝이야. 이렇게 깜짝이야. 잘못 연습한 줄 알았어. 무슨 기침을 이렇게 해 쥐끼니? 콜록콜록. 좀 이따 할게. 잠깐만 기다려줘. 예스. 자, 그래 선생님이 엉뚱한 걸 준비해 놨고요. 다시 준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보디 3의 3-2에서는 양념시 조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동사의 규칙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에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운영. 이라면은 하다시면 뭐가 들어있는 형태? 하다시는 두 누가 들어있냐? M is are, be 동사면 비 그것을 보고 원형이라고 한다. 원래 형태. 그러니까 자, 그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만듭니다. She makes food. She makes f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사슬. Okay. 근데 그녀가 음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should 한번 써볼까요? She should make food. She should make food. 여기엔 does가 들어간 형태지만 양념을 뿌렸더니 do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동사 뒤에 am, is, are 다시 말해서 이런 녀석들이 와야 하는 경우에는 원형인 뭐가 사용된다? am, is, are의 원형 B. be가 사용된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합니다. He is happy. She She is is happy. happy. 그러면 그녀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의 양념을 뿌려줄 건데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의 양념은 may죠. 그래서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다,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She may be happy. she may be happy.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양념을 뿌릴 때 규칙 두 번째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묻는 경우 또는 문장 속에 뭘 집어넣고 싶다? 이면 문장 속에 뭘 집어넣고 싶다? not, not을 집어넣어서 부정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양념씨는 양념씨 대로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는 양념씨만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얘는 양념이 안 들어갔네요. 그녀는 행복하니? Is she happy?인데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을까요? 추측의 양념 뭐? may를 집어넣으면? May she be happy? 그렇지. 오, may she be happy. 하면 되겠다. may she be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침대에 묶을 것인가요? 그는 묶을 것인가요? 양념 뭘 뿌려놨어요? 하다시에 Cat?
뭐할수 있다. 그는 묶을 수 있나요?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Can he tie herself? 남잔데. Herself. 근데 양념 캔은 캔의 느낌. Can he tie 하면 그는 묶을 수 있나요? 그가 뭘 할 수 있는지 묻는 건데 그는 할 것인가요? 라고 묻는데 언제 할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캔이 아니고 양념. 어? 잠시만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니? 뭐뭐 할 것이다가 뭐였더라? Will이잖아요. 아. Will. 그래서 아. 그는 묶을 거니. Will he tie? 그 다음에 남자 자신은 himself가 아니고 himself입니다. 아, will he tie himself? Himself. In the bed. In the bed? To the bed겠지. To the bed. 네. 그는 자신을 침대에 묶을 것인가요? Will he tie himself to the bed? Will he tie himself to the bed?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he will tie를 will he tie 하면 무릎쪽을 칠 수 있고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침대에 묶지 않을 겁니다. No. He will not. 몰라 줄였으면. Want to. He won't tie himself to the bed. Okay, will he tie himself to the bed? No, he won't tie himself to the bed. 자, 그 다음에 like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like는 하다시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지만, 앞제비시 전치사로서는 무슨 뜻이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like가 도대체 이 문장 속에서 좋아하다인지 뭐뭐처럼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구분하는 방법은 like가 무슨 시자리? 하다시 자리. 하다시 자리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하다시 자리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끊어있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읽어볼까요?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en. Hey,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an. Like가 두 개나 들어있네.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을 뜯어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an. 이런 문장.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끊어읽기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부분은 뭐를 찾는다? 누가다. 누가다를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부른다? 주어. 동사. 동사.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어라고 하고요. 뭐뭐 한다라는 부분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다 부분은 문장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 아 어떤 부분이다 가장 앞에 가장 어떤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아. 부분이다 누가다가 문장에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걸 문장이라 하죠. 문장의 의미의 대부분 반 이상을 누가다 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어느 쪽에 위치한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부분에 like가 들어있으면 하다시로 사용된 거니까. 그래서 누가다, 누가, I가 뭐한다? 좋아진다. Don't like 한다. The people like the man. 내 뜻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남자죠, 맨은. 네. 그 사람, 그 남자. 남자처럼 그 사람들을 에이, 이상하네요. 그 남자 같은 사람들을 나는 그 새끼 같은 놈들 싫어해.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an. 난 그 새끼 같은 놈들 싫어한다. I don't like the people like the man. 여기서 자민이한테 더 맨은 누구예요? 영어 선생님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I don't like the people. 여기 더 맨 자리에 넣을 만한 사람 누구 있나요? 그러면? 같은 반 친구. 자, 한 문장 더 해보겠습니다. 건강은 뭔다? 아. 건강은 영어로 뭐라 한다? 아. 헬스네요. Health. Health. 헬스 클럽 몰라요? 아, 헬스 클럽. 헬스. 헬스장 몰라요? 아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음식이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더 더 뭐 푸드 이와 같이 this 뭐라고요? The food this like this like. 오케이. 그 뭐뭐 남자 같은 같은 사람들. the people like the The people like the man. 이것과 같은 음식. like this The food like this. The food like this is good. 좋다.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 For. Okay. 그래서 이와 같은 음식이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뭐라고요? The food like 안녕하세요. this. 잠시만요.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예, 뭐라고요?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뭐라고요? 잠시만요. The food is 뭐래?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뭐라고요? 잠시만요. The food like this. The food like this. The people like the man. The people like the man. The food like this. The food like this.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에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비동사 이 is. 동사 이와 뭐야? 이와 같은 음식 안 만들어봤자. 이. 에이. 그것이 건강을 위해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It is good for health.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health. 오케이.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슨 시가 다이시. 길어져서 어디로 가는 경우다? 뒤로. 뒤로 가는 경우이다. 됐습니까? 그 남자 같은 사람들. The Like people like the man. the people like the man. 이와 같은 음식. The food like this. 오케이, 엄마가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your health 라고 하십니까? 된장찌개 같은 거 The food like this is good for your health 라고 하시겠죠? 된장찌개 됐습니까? 맛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이 표시하는 부분은 무슨 시가 길어져서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서 앞에서 앞에 뒤에서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이름씨를 선생님이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잘생긴 소년은 영어 선생님이다. 소년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았죠? 예. 그래서 더 The handsome boy is my boyfriend. The handsome boy is my boyfriend. 보이를 꾸며주는 말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Handsome이죠. Handsome은 한 단어니까 앞에서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잘생긴 소년, handsome boy. 우리말 순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가 나의 남자친구다라고 하고 싶으면 The boy in the room is my boyfriend. 오케이, okay. The handsome boy. 안만 길어봤자. He. He is my girlfriend. The boy in the room. 안만 길어봤자. Okay. 똑같죠. 룸 쳐다보고 it이라고 하면 되겠죠. 히라고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It, 방이 내 남자친구입니까? 보이가 내 남자친구입니까? 보이가 내 남자친구죠. 얘는 뭐 해주는 말일 뿐이다. 보여주는 말. 주인공은 어딨다? 보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n이 두 가지 뜻이 뭐랑 무슨 뜻이 있는데 언제 언제 하고 뭐할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배고프다. he is hungry. I 쉬겠죠? see. She is hungry. 그녀가 배가 고플 때는 잠을 잡니다. when she is hungry, she sleeps.
오케이. When she is hungr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언제 그녀가 배고픈? 그래서 영어 표현? When is she hungry? 오케이.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언제 배가 고프냐고 묻습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그녀가 언제 잠을 자냐고 묻겠네요. 예. 그게 When is she hungry입니까? 아. When she is hungry의 뜻은 그녀가 배가 고플 때 라는 뜻이고 그녀가 배고플 때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고? When is she hungry? 어. 아, 그녀가 언제 배가 고프니? 그랬더니 그녀가 배가 고플 때는 잠을 잔다가 답이 됩니까? 왜 그녀가 자 정신 차리시고요, 아저씨. 아저씨 아닌데. 네? 네?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이 대답이. 네. 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언제? 언제 자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 언제 자니? 영어 표현? When does she sleep? When does she sleep? 그래서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when은 접속사이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오케이, 의문사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아. 오케이, 그다음 그녀가 배고프니? Is she hungry? Is she hungry?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언제 배가 고픕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When is she hungry? When 뒤에 묻는 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그것이 she is가 아니고 is she 되겠으니까 when의 뜻은 어쩔 수 없이 그녀가 배고플 때? 라고 묻는 게 아니겠죠. 언제 그녀가 배가 고프니? 오케이. 그는 잡니다. He sleeps. He sleeps입니까? He sleeps. 그가 잠을 잘 때 그는 코를 곱니다. When he sleeps, he snores. Snores. Snore의 뜻은 뭐다? 코를 곤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럼 언제 그는 코를 곱니까? 라고 묻고 답해볼까요? When does he snore? When does he snore? 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e sleeps, he snores. 왜 자꾸 he를 she라고 했습니까? He하고 she가 발음이 안 됩니까? 어두워졌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니들 계속해서 연달아 수업하느라고 그는 자니? He sleep? Does he sleep? Does he sleep? 그는 언제 자요? When does he slee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하다시 does. 근데 does he 했으니까 묻는 말이 됐고요. 그렇다면 그가 자니 라는 말과 when의 두 가지 뜻 중에 어울리는 건 언제겠죠. 네. 오케이. 끝났다. 알겠습니다. 굿잡. 준비 잘해왔네요.